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다뤄드릴 주제는 자폐를 이긴 사람들이라는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앞에서 몇몇 사람들을 갖다 소개했죠. 오늘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의사하고 학자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목을 이렇게 놨어요. 자폐 완치 가능성을 논문으로 입증한 사람들. 두 사람이에요. 자폐 완치를 보고 한 논문, ABA 논문하고 프로타임의 저자 로바스하고 닥터 그린스판 두 사람에 대해서 논문에 대해서 개괄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논문을 또 자꾸 소개해 드리는 건 이거예요. 자폐를 이겨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자폐가 치유가 되는 거다. 자폐를 벗어나서 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다. 그리고 거기엔 일련의 로직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이걸 논문으로 입증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논문으로 입증됐다라면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의식이 되게 자폐 치료에 대해서 저열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자, 이게 지금 소개해드릴 논문은 기준은 이렇게 놨어요. 자폐 진단 벗어나기를 보고한 논문들. 자폐 완치를 논문 보고라는데, 이제 완치라는 용어를 갖다 제가 썼는데, 완치 기준을 두 가지에서 봤어요. 첫 번째는 진단 벗어나기. 즉, 자폐, 누가 봐도, 의사가 누가 진찰이 되는지 자폐가 아니야. 정상 범위의 아이야. 라고 진단할 수 있을 때, 이제 진단 벗어나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 진단 벗어나기 성공한 케이스들을 이제 자폐 완치라고 1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둘째는 학습 인지, 사회적 능력이 완전히 정상화돼야지 사실 또 자폐 완치라고 할수 있는데, 요두 번째는 첫 번째가 이루어진다면 장기 관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요 논문에서는 첫 번째 진단 벗어나기에 한정된 논문으로 제가 한정을 했어요. 이 진단 벗어나기를 기준으로 치료에 성공 보고한 논문들 중에 두 가지예요. 핵심은 ABA 논문하고 플로어타임 논문이죠. ABA는 어느 정도 조금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데, 이제 플로어타임이 덜 알려져 있어요. 그나마 저희가 좀 많이 소개해서 이제 좀 많이 알려진 상태인데, 이게 체계적인 논문으로 치료까지 입증한 논문이 두 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즉 정상 범위로 아이가 회복이 돼서 무리 없이 생활하더라라고 자신 치료를 갖다 보고한 논문이죠. 참고로 이 논문 소개니까 제가 진행하고 있는 논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토마토에서 진행되는 임상 연구 논문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2년간 치료 후에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한 논문이에요. 네? 2년 동안 치료한 후에 도대체 몇 퍼센트 아이들이 정상 범위로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치료율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될지 제 마음속에 사실 기대치가 있는데, 그건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 논문 소개한 다음에. 어쨌든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거는, 논문으로까지 체계적으로 보고가 됐는데 왜 자폐가 치료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까? 절대로 그러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몇개 볼게요. 자폐 치료를 최초 보고한 논문은 1987년. 이 연도 수가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87년도로 돼 있어요. UCLA의 로바스 교수의 논문이에요. 그대로 볼게요. 이게 최초로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치료한 데 논문 보고했는데, 영 오티즘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실험으로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바스가 심리학과 학생하고 대학원생들을 치료사로 참여시켜서 자폐 치료 프로그램을 2년간 진행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ABA를 하라고 가르쳐 갖고 2년 동안 그 자폐 치료 애들한테 진행한 거예요. 이 자폐증 치료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몇 명이었냐? 19명이었어요. 규모가 작죠. 근데 주 40시간이라는 강도 높은 치료 과정을 2년간 진행하자 89%의 애들이 상당한 발전이 있었는데, 그중에 47%에 해당하는 9명은 정상 기능에 도달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반면 치료를 하지 않거나 10시간 미만의 치료를 한 애들은 오직 한 명만이 정상 범위가 됐다. 그리고 좋아진 애들은 치료 종류에 대해 추적 조사하니까 정상이 되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했다.
이 얘기를 하면 로바스가 2년 동안 ABA를 갖다가 주 40시간씩 했을 때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정상 범위가 됐냐? 47% 아이들이 정상 범위로 치료가 되었다. 그리고 학교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더라. 이런 애들 전부 다. 그러면 뭐 완치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얘기했던 옵티멀 아웃컴의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로버스가 최초로 전향적 논문 보고를 했고, 이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파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후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이렇게 ABA 치료가 미국에서 주류 치료로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잘 안 돼 있는데. 자, 이제 어쨌든 이거 이후에 비판도 제기가 됩니다. 저 역시 이제 좀 비판적인데, 그러나 이제 이후 발표된 ABA 치료 효과 논문들은 이게 이제 87년도에 47%나 보고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ABA 치료를 했던 논문들을 보면 47%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2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나와요. 이 자폐증 치료를 보고하게 되어 이 로바스의 논문이 과장된 논문이라는 평가도 받게 돼요. 이게. 아, 논문이라는 게 사실 약간의 그 정보를 갖다가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성은 가감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보면 20%가 약간 넘더라라는 게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2년 동안 치료했을 때 20%가 넘는 아이들이 25% 정도라고 얘기합시다. 아주 정직하게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그 정도가 정상 범위로 되더라 하면 이거는 완치 가능성이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ABA로. 자, 이어서 로바스에 의해서 사실 그 이게 어쩌면 선두주자가 됐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했어요. 이게 ABA가.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은 이게 97년도에요. 그로부터 10년 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소아정신과인 닥터 그린스판이 또 논문을 갖다 발표를 해요. 이게 이제 10년 지난 뒤 후향 그 논문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 그 선점 효과를 뺏긴 게 있고요. 앞에 이제 그 로바스는 심리학자인 반면 이게 그 그린스판은 의사예요. 소아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조금 그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툴이나 이 프레임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린스판 같은 경우는 ABC 행동치료에 반대하면서 아동 중심의 발달 치료인 플로우타임적 행동 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2, 3년간 자폐증 치료를 한 게 200명 자료를 분석했어요. 아까 이제 19명이라는 건 되게 작은 숫자인데 ABA 이건 200명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큰 거예요. 200명의 애를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58%의 아동들이 아주 우수한 치료 경과를 보였는데 이 치료 경과라는 기준이 뭐냐? 아동기 자폐 평정 척도인 카스 검사상 비자폐적인 범죄로 분류가 되었다라고 해요. 즉 58%의 아이들이 자폐를 벗어난 걸로 진단이 되었다고 또한 이 호전된 아이들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숙달된 상태, 능숙하게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자기 몰입이나 자기 자극 현상, 감각 추구 현상이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하죠.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린스판이 진행했던 58%의 치료율이라는 것도 과장이 약간 섞였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상당수죠, 상당수. ABA로 치료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고 거기다 개수 넘버수 숫자도 많죠. 200명이나 되고. 근데 이제 이 논문은 또 한계가 있어요. 후향적인 논문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후향적인 논문. 후향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전향적인 논문이 훨씬 가치가 있거든요. 논문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애들을 관찰할 거야 라고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논문을 갖다 이렇게 관찰하는 게 전향적 논문이에요. ABA 아까 논문이 숫자는 작지만 이 전형적 논문이고 그것도 이중맹검으로 했기 때문에 논문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린스판 논문은 그 이 ABA 논문에 비해서 이제 후향적 논문이라서 한계가 좀 있어요. 하지만 사이즈는 크고 그 수치에서 성과도 상당히 높은 거죠.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전형적 논문 시도가 있는데 1년간의 전형적 관찰한 논문이 있어요. 1년간에. 이게 몇 개 제가 봤던 논문이 있는데 1년간 치료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ABA하고 전통 치료를 하는 거하고 플로타임을 하는 거야 논문이 있습니다. 비교했는데 사회성 발달을 기준으로 해보면 플로타임이 훨씬 더 우수하더라. 이거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언어 영역에서 애들이 언어를 얼마나 발전시키느냐 사회적인 스킬, 소셜 스킬에서는 얼마나 발달하느냐에서는 거의 성과가 비슷하더라.
막 이런 정도의 논문이 전형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대규모 전형적 연구 논문이 나와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는데 그게 지금 미국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ABA나 플로타임이나 논문에 약간의 한계가 있지만은 자신의 치료를 갖다 대략 한 2년 정도 했을 때 상당수의 아이들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정상 범위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논문으로 입증했어요. 로바스하고 그린스판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이제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이거예요. 국내에서도 치료를 보고한 논문이 있냐? 이 정도 사이즈나 이 정도 의미 있는 논문 제대로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제가 이제 그럼 이렇게 봅시다. ABA로 해서 그 완치 보고가 됐으면 ABA를 그렇게 완치 가능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 되거든요. 그린스판이 플로타임을 했더라면서 완치가 됐다면 플로타임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냐? 별로 없어요, 문제가. 이게 ABA 치료단체가 우리나라에 표방한 데가 있는데 저는 치료율이 제대로 나올까 의문이에요, 의문이에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에서 진행된 ABA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ABA라고 한 데가 있는데 ABA라는 라벨을 붙였다고 해서 그게 진짜 ABA냐? 이렇게 보기엔 참 쉽지 않아요. 로바스에서 시작된 그 ABA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노하우가 이 제대로 전수된 ABA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매우 의구심이 있죠. 두 번째는 이 의구심보다 과연 그렇다. 좋아. 노하우를 갖다 전수했다고 칩시다. 책도 보고 연수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로바스가 진행했던 그 ABA는 뭐냐면 주당 30-40시간에 아주 하드한 그 행동 치료거든요. 그럼 과연 주에 30-40시간을 갖다 진행하는 ABA가 우리나라에 있냐? 네? 이것도 의심스럽죠. 제가 봐서는 미국에서 들어온 ABA가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가격대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하려면 한 달에 500만원, 600만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문이 제대로 나온 ABA도 이제 없는 것 같고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못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규모 있는 논문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게 그런 의미에서 30-40시간이 아니라 주에 뭐 한 10시간도 안 되는 논문인 걸 했을 때에 이게 효과가 있냐? 로바스 논문에서 보면 주 10시간 정도 했을 때는 그 19명 중에 한 명만이 정상 범위가 됐다 그랬거든요. 별다른 치료 안 해도 10%에 가깝게 자연 치료가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별 치료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미국에서 자폐 완치를 보고한 논문 두 개를 소개하면서 로바스나 이 닥터 그린스판을 갖다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답답한 건 이제 국내 현실이죠. 그렇게 하질 않는다거든, 제대로. 자, 감각 발달 위주의 치료를 갖다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론적 어디라고 제가 꼭 집어 말하긴 뭐 하고요. 완치 가능성을 이제 주장을 하시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론적 베이스는 굉장히 약해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보고 막 이렇게 해보면. 근데 이 치료소에서 완치율을 갖다 20%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추정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굉장히 낮게 보지만은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훌륭한 수치예요. 사실 어찌 보면 의미 있는 수치거든요. 자, 논문은 본 적 없고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은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솔직하고 있고 큰 성과 있는 수치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자연 치료율이 한 10% 정도 돼요. 예. 별다른 치료 없이 엄마가 열심히 놀아줘도 좋아지는 애들이 개 중에는 10% 정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20%라면 10%를 상회하는 치료 성과를 보여주는 거니까 예? ABA나 플로타임이 완치 보고한 것보다는 떨어지지만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수치는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수치를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하는 논문 작업이 아직 기대 경과는 안 나왔지만 제가 이제 기대하는 기대 수준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들이 그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애들이 어느 정도 변한다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논문 작업이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 될까 기대해보면 제 기준으로는 2년 정도 했을 때 60% 이상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요, 실제로는. 근데 저희 뭐 같이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나올, 제대로 하면 더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대로 하기가. 부모님들이 뭐 2시간씩 풀로타임을 갖다 제대로 해주는 분들 정말 드물거든요. 드물어요. 뭐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2시간씩 2년을 정말 제대로 해준다? 제가 봐서는 60% 훨씬 넘어 나와요. 7, 80%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기대하는 수준은 한60% 정도까지 논문이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로바스하고 닥터 그린스판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자폐 완치가 논문은 가능하다는 걸 논문으로 입증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폐를 이겨낸 사람들에서 알려드려요. 알려드리고 국내에서도 그러한 논문들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요. 제가 진행하는 논문이 네, 좀 많은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게요.